처음 만났을 때 희철이가 나한테 가장 처음 한 말은? 정답. 사귈래? 예뻐. 진짜 아, 희철이 예뻐. 정답. 희철이 너무 예뻐. 그럴듯했어. 그렇지. 어, 비슷하지요. 아, 정답. 희철이 강원도에서 왔잖아. 처음에 서울말 못 배워가지고 니 서울 사나? 저기 내 목이 안 좋아서. 아, 경원아 근데 녹음하다가 목 아프거나 그러면 형한테 전하면 형이 한 고다리 정도는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힘들 진짜, 때 형한테 연락해. 이 손을 이렇게 해서 묶어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넌 살아있어요. 이 노래야? 콜라보레이션이야? 살아있다. 진짜 이런 건 이사님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걸 네가 보여줘. 어? Give me a call. 여기 우리가 다비치 데뷔 후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일까? 희철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어? 정답. 어? 뭐, 뭐야? 희철이가 맞출 수 있으면 그거밖에 없는데? 왜냐면 희철이 머릿속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생각이. 때? 가장 행복할 때는 그거. 정답! 진짜요? 첫 이제 라이브 무대 마치고 둘이 같이 언니 오늘 어땠어? 아니야! 희철아, 너 가수 처음 할 때 어떻게 갔어, SM? 나 강원도에서 서울 버스 타고 올라와서 강원도에서 감자. 야, 어디요? 야, SM 어디요? 시간도 한 시간 정도 지각을 해서 그래서 아, 오디션 끝났습니다? 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근데 보따리 뭐 싸웠나? 그래서 막 보따리에? 보따리 언니 뭐라고? 오디션 해줄 캐스팅 누나가 어, 안 되는데 그건 뭐예요? 그러길래 어, 네 감점 궁금한데? 그 약간 진짜 뭐 사이를 넣는 거 하나 저 안희사님 뭐 아무것도 안 하실 거면 회사 잔업이라도 좀 하고 오시죠. 야, 저기 야 결제 서류라도 몇 개 갖다 드려라. 아, 뭐라도 좀 하셔야 될 야 그거 좀 나중에 결제 서류 몇 개 갖다 희철이를 사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알게 된 희철이의 비밀은? 아 얘 너무 오. 많아 어, 이수만 그럼... 선생님 욕을 그렇게 한다. 맞아? 어, 땡. 어, 야, 야, 맞아는 뭐니, 혜리야. 어, 큰일 날 뻔했네. 아까 얘기했듯이 내 앞에서는 어, 나도 놀랄 정도로 희철이가 너무 진지하고 너무 진중하고 속도 깊고 저 얘랑 술 먹으면 내가 너무 재미가 없어. 왜냐면 희철이를 만나면 난 유쾌하려고 만나는데. 아, 너랑 술 먹기 싫은가 보다. 아, 너랑 술 먹기 싫은가 보다. 근데 눈 크기는 좀 닮긴 닮았네. 어. 좀 우리 눈썹 좀 없어져야 되겠다. 다 이 정도 됐어. 하면서도 무섭지. 아 진짜. 아니 우리 누군지는 알아? 다행히 호도이는 알고 이승은이 알고. 어 알지. 뭐 그때도 같이 서장을 알고. 희철이 알아? 몰라. 나 희철이 아니야. 사랑!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 희철아 너도 모르니까 다행이다. 아무나 너 일어나 그러면 돼. 아, 그냥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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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빠 나? 비켜, 비켜. 나? 왜 내 자리 안 앉고 무릎에 앉아, 무릎에. 아빠! 아 근데 이런 얘기 막 해도 돼? 어, 어 그럼 어, 괜찮게 아, 막상 해. 왜 있을 법한 얘기잖아. 너네도 사귄 얘기 내가 해줘? 알아? 알아? 아는 거 있어? 아는 거 있어? 뭐가? 혜민이 솔로도 멋있. 그 궤도 어, 궤도 어, 이거 이건가? 어 맞아. 그지? 어 스테이 이거야. 어, 너와 함께 너와 함께 그거 뭐지? 아 너와 함께 이거? 나 이것도! 최근에 내 입술을 뺏어간 연예인은? 오 마이 갓. 나 진짜 얘기해도 돼? 아 조용히 해! 아, 진짜 얘기해도 돼? 야 모르잖아. 나 그거 진짜나. 정답! 태민! 아 형. 야 우리 이거 돌림 노래야? 걔도 태민이야. 뭐야? 끝나면 태민이야. 끝나면 태민이야.
멤버는 아닌 거지? 어, 멤버는 아니야. 홍은이 형 같은 경우도 술을 취했을 때 나 부르면 내가 가면은 나한테 막 예쁘다고 막 내 동생에서 뽀뽀를 막 보내다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근데... 너도 술 먹으면 오빠라고 부르지 그래. 마. 그래. 어, 히치를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와주시고 나는 스케줄 하루에 지금 스케줄이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뭐, 떴잖아 왜 이런 거 떼어주면 안 돼? 그 전에 너 뭐 향수 맡았지? 그런 건가? 아 나와 아 나는 술을 진짜 잘 먹는데 오늘 처음 취했어 네 향기 에라이씨 바로 자빠졌네 나는 어, 약간, 아, 약간 좋아할 남들은 스타일이야, 오글거린다고 진짜. 하는 것들 난 다 좋아. 어, 약간 그럴 스타일이야. 난 네가 굉장히 좋아. 이런 거 좋아. 그럼 세연이가 좋아, 이 세상이 좋아. 세연이가 없으면은 나한테 세상이 존재해? 가서 똥이나 싸고 와라. 그래서 떨어졌어? 그치. 그치 떨어지지. 거기 어느 기획사였어? JYP. 어, 진영이 형? 아, 진영이 형이 이게 음악 테이프에 아니야. 딱 있어야 되는데 그 공기반 소리반이 아니라 교육반이 들어있었어. 미안해, 지금 소혜가. 공인중개사 면허. 소혜가 지금 펭귄으로 가리고 여기서 감자 깎고 있어. 배고픈 말을 하지 그랬어. 이건 펭귄으로 여기 이렇게 가려놓고 이걸 계속 깎는 거야. 지금 그 제일 잘하는 한식이 뭐야? 강된장. 지금 맛있겠다. 강민아의 강된장. 저기요, 저기 소혜 씨, 이거 감자를 그렇게 먹으면서 맛있겠다. 지금 뭐가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 언제 거예요? 아니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그거 오빠가 도현이랑 바로 강원도에서 따온 거야. 진짜 진지하게 만난다고 생각하면 나는 창민이랑 만날래. 예. 아니. 자동차 얘기할 때 되게 섹시하더라고. 되게 전문적이고. 야 자동차 얘기하면 뭐해? 살 돈이 없는데. 같이 노력해서. 우리가 희철이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부터 맞춰봐. 정답. 희철이에게 불러. 나도 여자랍니다. 나도 여자랍니다. 최근에 내가 가족들한테 한 선언이 있어. 선언? 그게 뭘까? 정답! 이제 2017년인가? 정답! 내년에는 반드시 금연을 하겠다! 올라가! 올라가! 1, 2, 3, 4! 박동기는 솔직해서 좋다. 새 앨범 나와서 홍보하려고 나왔대. 다른 의도는 요만큼도 없대. 난 그냥 신곡만 홍보하면 됐어. 사실 어. 지금도 집에 가고 싶어. 맞아 맞아. 지금 홍보 다 한 상황이거든. 우리 그 신곡만 잘라서 안 내보내야지. 내가 볼 때는 신춘곡만 딱 잘라서 안 내보내죠. 내가 자기 전에 꼭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 정답! 자기 전에 창문 열고 이렇게 밖에 보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는 거 이렇게 아 오늘 하루 잘했구나 고생했다 하냐 자자 이제 근데 어 비슷한 얘기를 했어 비슷하다고? 아니 대기실에서 그 저 설아 얘기 계속 했잖아 설아 귀엽더라고 내가 어 잠깐만 잠깐만 희철아 여자친구 있어? 너 진짜 나 만나도 돼? 장난 아닌데 보나는 우주대 스타 보나는 희철이 같은 우주대 스타가 되는 게 아, 어, 진짜 꿈이야. 보나는 귀여운데 어. 이제 슬슬 돈 받아 넘어지면은 이렇게 넘어지면은 이렇게 잡아줘. 왜 가슴을 잡아? 아니 아니. 잠깐만 이게 참 등에 기대 형이 등에 어. 기댄다. 어 좋아. 등에 기댄다. 거들랑이 거들랑이. 희철이 정우. 자 이제 아이언고 두 명 남았어. 희철이 두 분이 렛츠고 75cm. 도전 도전. 도전 떨어질 때까지 한다. 도전 외쳤고 희철이. 아 근데 나 뭐가 야? 난 왜 이렇게 야지? 약간 희철아. 어? 좋아 좋아. 어머 어머 어머. 아니야, 진짜 너 네가 막 갔지만 내가 안 죽여. 안 보는 거 아니야. 왜 자꾸 개등치를 하겠어? 왜 이렇게 고리석거려 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손으로 확 손으로 들어. 진짜 희철이랑 지난번 녹화할 때 내가 진짜 손을 우리가 알았어. 아니 진짜 이상하다. 언니가 너무 좋아하더라. 나 알아서 그래. 내가 안 되겠더라고 얘가. 나는 내가 행복했어. 보통이 아니고 내가 막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내가 나이 50대 가지고 이래갖고 되겠나 싶은 거야.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이상민도 피다가 끊었나? 이상민도 피다가 끊었어. 아니 원래 안 폈는데 형님 때문에 피지 않았을까? 형님 때문에 피지 않았을까? 근데 담배 피기 있어. 그래서 담배 피기 시작하다가 담배 끊었지. 담배 피기 어색해가지고. 엄마 붕 새로 워치는 뒤 사람.